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3개월에 따른 패키지,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기출문제 풀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3월에 가서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단계형 모의고사가 됐던 아니면 일반 모의고사가 됐던,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없었던 거, 뭐 국가직 같은 거는 여러분이 별도로 이렇게 응시하지는 않는 한, 이제 보기 일부러는 이제 보지 않는 한 볼 수 없는데, 그런 국가직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또 접할 수 없는 게 경찰직 같은 거지요. 경찰직이 까다롭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직 문제, 그리고 그래도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7급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기출문제를 해봤습니다. 뭐, 1월달, 저, 12월과 1월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 교재에 따른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그때는 워낙 문제가 한 500문제 됐고, 시간이 두 달밖에 안 주어져서 참 바빴는데, 사실상,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많이 하면서 하는 적정한 문제는 8회 정도, 약 180, 160문제 정도가 좀 적당한데, 이번엔 한 180문제, 9회 정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끝내주겠지만, 만에 하나 설명이 많아져서 다 못 다루게 된다면, 답만이라도 불러줄 수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제 좀 설명을 많이 해가면서 조금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도 하고 또 대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이래서 좀 이 12월과 1월처럼 그 미친놈처럼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여유 있게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이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 출제 방향성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현재의 객관적인 실력을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 측정이 객관적인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것이 측정이 정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압박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보통은 국사 같은 경우는 1회 20문제 푸는데 한 6분, 17분 요 안에 들어와 줘야 된다고.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객관적인 실력을 정확히 측정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1회 푸쪽마다 분침을 갖다 놓고 17분 정도를 끊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답을 맞춰보면 여러분의 객관적인 실력이 나오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수준에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지금 갈 길이 바빠서 열심히 문제를 갖다 풀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냐는 것은 여러분 각자 틀리겠죠.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면 내가 어디에 맞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판단하셔야지. 즉 내가 17분 안에 들어올 상황에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현재 실력대로 풀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책을 통해서 풀어볼 것인지 그러한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동영상을 보는 친구든 실강을 듣는 친구든 간에 각자의 위치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것만 제공할 뿐이죠. 그래서 각자 위치 맞게끔 최선을 다해보라 이 말입니다. 서두에 앞서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회는 요거는 이제 9급 문제, 9급에서 국가직 문제를 좀 다루는 겁니다. 다음 가에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지문 같은 것은 여러분이 혹시 뭐 오늘 처음 이거를 문제집을 받아본 친구도 있나? 손들어 봐. 어째 그랬어? 좀 일찍 와서 문제를 가져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받아봤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는 이 지문 같은 것은 생략을 해야 돼. 내가 읽는 거를. 그걸 뭐 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이름은 해설을 더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해왔기 때문에 읽는 거는 생략하고 단 우리가 가나에 들어갈 역사서니까 가는 역사서가 어떤 역사서예요? 여러분이 삼국사기라고 결정한